자막 처리 해줘야 돼요. 이 모양 보고 안 해주기만 해봐. 그만 벗고 나가 볼까. 별 기대 없이 마치 무슨 잔글씨 짜여진 테이블처럼 내 앞에 네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아, 좋긴 한데 아, 건물이 조금 그래요? 자, 봅시다. 자 SNS 및 포토카드 요 용도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포토카드 영화도 따로 있어요. 이쪽 여백이 좀 있어줘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여. 제 핸드폰이 아니므로 용량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많이 찍어두는 게 좋아요. 자, 남이 찍어주는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MPR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갔을 때나 카페를 갔을 때 누군가 사진 찍으셨나요? 그렇게 찍힌다는 마인드로. 자, 제일 어렵다는 걸어가다가 이제 이렇게 찍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걸어가다 찍히는 사진. 이쯤에서 한번 멈춰줘야 돼요. 그리고 이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어. 튀어나와서 어 왜? 찰칵 요런 감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돼지꼬리 3개 해주시고 별표 2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잘 나눠줘야 돼요. 지금까지 교수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은 현재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눈이 엄청 부시죠? 맞아요. 저 때문이에요. 희노시거든요. 실제로 고백을 해서 설레는 느낌을 담은 건데 이제 받아줄까? 어떻게 얘기할까? 막 이런 약간 행복한 고민을 하는 듯한 느낌을 생각하면서 했고 너무 오바되지 않게 약간 리얼리티하게 노력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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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뭐야 이건데? 어, 벌! 좀 네? 찍더라? 그래요? 응. 벌이 따라다녀. 무서운데 안 애완벌이야? 네?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했어 안 했어? 무섭진 않은데 살짝 놀랐어? 네. 되게 나 갈게. 제가 사실 아까 그 버블이라고 이제 NPR랑 소통하는 그거에다가 새벽 4시에 스크린샷을 찍은 거를 아까 보냈어요. 근데 이제 NPR가 왜 4시부터 일어나서 이걸 했냐. 네. 자켓 촬영하러 출발했던 시간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 컷은 끝났고, 이제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B반, B컷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 머리가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약간 장발을 해봤는데 이 머리를 하려고 엄청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엄청 많은 그런 시안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우리 엠피아들이 이 머리를 보면 제가 또 여태껏 장발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다 쇼컷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아닌데 개구장이 역할로 나오는 친구가 한순간 딱 멋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꼭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상상해본 시안이었는데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몇 년 만에 흑발이 아닌 사우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사진 찍었어요 아까? 빨리 인서트 찍어요.
순간 의상 체크하러 따라가 볼까요? 자, 따라오세요. 어메!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이번에 B컷을 찍을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답장이 늦을지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 차인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A컷은 이제 조금 더 청량하고 차분한 느낌인데 이제 B컷은 이거 혼돈스러운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 표현해서 머리 조금 약간 뽀글뽀글하게 하고 옷 색깔도 약간은 좀 톤을 좀 다운시킨 상태로 했고요. 그 감정의 형태를 되게 열심히 표현해 보려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자켓이 재현이 이제 B컷은 끝났고 이제 저는 이제 단체 컷만 이제 찍을 차례인데요. 이제 다음 멤버 이제 제가 첫 번째 순서니까 두 번째 멤버 한번 만나러 가시죠. 네, 이번 앨범 자켓의 컨셉은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함에 빠지기도 하는 우리 아름다운 청춘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 버린 거야. 끊긴 외로움에 불이 피고 있어. 꽃봉 털어 이제 나도 몰라. 저희 엠피아 분들도 저희의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희의 무대를 보시면서 첫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의 그 심정, 그 마음, 그 떨림을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버린 거야. 끊긴 외로움에 불이 피고 있어. 꽃봉 털어 이제 나도 몰라. 마지막 촬영 백스로 있는 이건 날려해 난 뭘 받을 거야. 기분은 날아간 듯이 좋아질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 내 기분을 망치지 마라. 저도 냈어. 망했다 그동안 꽤 잘 참았는데 왜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버린 거야. 자, 네 여러분, 미니 8집 앨범 자켓 촬영을 마쳤습니다. 정말 이쁜 사진들이 많이 담겼어요, 그죠? 맞습니다.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동안의 저희들의 모습을 담은 이번 새로운 8집 앨범의 자켓 촬영 현장을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미쳤다. 네,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우리 엠피아들을 위한 사진들 많이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또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더 멋진 그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엠플라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